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조지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수도 트빌리시 정부청사 내 총리실에서 기오르기 가하리아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과 의회 교류 확대 및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의장은 2022년은 조지아와 한국의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2년에는 현재 주 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이 주 조지아 한국 대사관으로 바뀌고 양국 간 지금보다 더 큰 경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올해 상반기에 체결한 양국 경제협력 협정을 계기로 교역 및 투자 잠재력이 실현되길 바란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렌스크라 수력발전 사업과 올해 추진 중인 렌테키 수력발전 사업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하리아 총리는 조지아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대한 경제대국으로 양국 간의 의회 교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트빌리시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며 렌스크라 수력발전 사업과 렌테기 수력발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하리아 총리는 또 현재 조지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에 4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